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 텍사스에서 친한미국 약사 인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어요? 미국은 장수학회, 장수포럼 등이 온라인에 활성화되어서 데이빗 싱클리어 박사의 연구와 관련된 회춘 영양제, NMN 레스베라트롤 등이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레스베라트롤과 NMN 등을 몇번 영상에서 다루었는데요.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 NMN과 NR 등의 재미있는 과학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시선 고정해 주세요. NMN과 NR은 위험한 약이 아닙니다. NMN의 휴먼 데이터 연구는 아직 미미합니다. 그러나 노화 방지 효과에 관한 무성한 입소문이 있어서 관심을 가지게 되신 분들은 과학적 근거를 어느 정도 이해한 후에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더 합리적이겠죠. 오늘은 그첫 시리즈인데요. 오늘 다룰 주제는 왜 NMN, NR을 먹는가? 항노화의 세포과학을 이해하기입니다. 결론은 항노화의 주요 열쇠인 NAD 플러스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는 NAD, NAD 플러스입니다. NAD라고 불러야 되나요? 항노화에서 NAD 플러스가 하는 작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노화는 점점 기력이 없어지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는 정도로 알기 쉬운데, 사실 노화는 세포, 특히 세포 안의 에너지 공장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사건. 세포 안에서 염색체가 풀리는 현상이 바로 노화의 출발점이죠. 염색체가 풀리면 단백질 암호가 잘못 해석되어서 세포 생명 유지에 필요한 필수 효소 생산이 중단되어 세포가 변형되거나 사멸될 수 있습니다. 염색체가 풀리지 않도록 DNA 가닥의 끝에는 텔로미어가 있는데요. 유전 정보를 보호하고 세포 분열에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텔로미어의 길이가 점점 짧아져서 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텔로미어의 길이를 보존하는 단백질이 바로 시루투인입니다. 그리고 시루투인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효소가 바로 NAD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텔로미어만 짧아지는 게 아니라 NAD 플러스 레벨도 점점 떨어지는데요. 50세에 이르면 20대 때 비해서 50%, 80대는 1에서 10% 정도로 NAD 플러스 레벨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시루투인의 연료가 떨어지는 셈이니까 시루투인이 불활성화되고 시루투인이 맥을 못 추니 텔로미어가 세포 분열 과정에서 점점 짧아지는 걸 막을 길이 없습니다. 결국 노화란 이런 일련의 쇠퇴 과정을 통해서 세포 분열이 정지되어 세포가 노화 혹은 사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티에이징은 세포를 케어하고 세포를 고치는 치료 과정이어야 합니다. NAD 플러스 항노화 기전을 알아볼게요. 첫째, 손상된 DNA 수리를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DNA는 매우 민감하고 상하기 쉬워서 DNA 가닥이 부러지거나 유전자 돌연변이 등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DNA 손상이 계속 누적되면 노화가 진행되어 여러 질환이 발생하고 면역 체계가 약해지죠. 하지만 DNA를 스스로 보존하는 기능이 세포 속에 있어요. 바로 PARP1 효소인데요. DNA가 상하면 이 PARP1 효소가 분비되어 DNA 수리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PARP1은 엄청난 양의 NAD 플러스를 소모하게 되죠.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서 NAD 플러스 세포 레벨이 떨어지면 PARP1이 망가진 DNA를 고칠 수가 없게 되어 세포 사멸이 더 촉진되는 것입니다. NAD 플러스 항노화 기전 두 번째, 면역 세포의 신호를 조율합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면역 세포는 일관성을 잃습니다. 어떤 세포는 과잉 활동을 해서 류마티즘이나 천식 등의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어떤 면역 세포는 활동이 위축되어서 각종 세균 감염에 노출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틀어서 면역 노화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은 NAD 플러스를 사용하는 미토콘드리아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양의 NAD 플러스는 면역 노화를 막아서 각종 감염증이나 자가 면역 질환을 예방할 수 있어요. NAD 플러스 항노화 기전 세 번째, 에너지 대사 효소를 조율합니다. NAD 플러스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연료 역할을 해서 충분한 양의 ATP 레벨을 올려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NAD 플러스가 부족하면 에너지 사이클에서 전자 수송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세포 에너지 생산이 안 됩니다.
NAD 플러스 항노화 기전 네 번째, 염색체를 안정화시킵니다. 염색체 구조가 불안정하면 유전자 해독에 여러 가지 에러가 생겨서 세포 기능과 구조에 해로운 변화가 생기고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안정된 염색체를 지키는 데 사용되는 효소들은 NAD 플러스를 사용해서 염색체를 보호하죠. 즉, NAD 플러스가 부족하면 이런 효소들이 불활성화되어서 염색체 구조가 흐트러지고 비정상적인 세포 복제가 일어나서 인체 노화는 막을 수 없게 됩니다. NAD 플러스 항노화 효과 다섯 번째, 시루토인을 활성화하여 세포 노화를 막습니다. 시루토인은 세포 노화를 조절하는 주요 인자로서 DNA 수리와 염증 반응을 조절하죠. 시루토인 활성으로 유명한 영양제로 레스베라스트롤, 프테로스틸벤, 쾌세린 등은 아주 유명한 회춘 영양제인데요. 사실 이 장수 단백질 시루토인은 충분한 NAD 플러스가 없으면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유용한 NAD 플러스를 영양제로 매일매일 섭취하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왜 NAD 플러스 말고 NMN이나 NR을 먹는 걸까요? NAD 플러스는 고분자로서 사이즈가 워낙 커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NAD 플러스 전구체인 NMN이나 NR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NR을 먹으면 세포 안에서 다시 MNN으로 전환되고 이 MNN이 NAD 플러스가 됩니다. NR에 대해서는 휴먼 데이터 그런 스터디가 꽤 많이 되어 있고 또 효과가 있다고 보고가 되었는데요. MNN은 사실 연구가 진행 중이고 데이터가 많이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티에이징 분야 최고 권위자인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NR이 아닌 MNN을 매일 복용하고 있고 또 MNN 커뮤니티를 보면 MNN이 더 효과 있다는 개인 리뷰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MNN이 점차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와 NR과의 흡수율 효과 부작용 비교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 들어갈게요. NAD 플러스 항노화 효과. 첫 번째, 우리가 먹는 음식, 특히 지방과 당으로부터 에너지를 미토콘드리아에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세포 에너지 생산을 돕습니다. 따라서 NAD 플러스가 부족하면 기력 상쇄, 신체 노화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생리 활성과 노화를 막는 데 관여하는 여러 효소들을 보조해서 장수를 유도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장수를 이해하는 과학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